이런 게 아니고. 왜 짜장면 어, 짜장면 어, 어. 아, 엄마한테 물렸어요. 아, 아 여기. 들려가지고 못 봤어요, 별로. 아, 왜? 예빈이 폰 고장났어? 아니요. 근데 빠졌어요. 고장 났겠네. 에헤, 어쩌다 물에 빠뜨렸어. 아니, 여버렸는데 어떤 애가 화장실에 넣었어. 에이? 그러면 걔가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빠졌는데. 오. 어, 말리고 있어요. 햇빛에서. 엄마한테 안 혼났어? 안 혼났어. 안 혼났나? 예빈이 잘못한 게 아니라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소개하고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내 가족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표현인데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면 될까? This is my Friends. This is my family. Okay, this is my friend. 이쪽은 내 친구예요. 할 때 쓰는 거고요. This is my family. 뭐라고요?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Okay, 계속해서 이쪽은 우리 아버지예요.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dad. This is my father. 네, 누군가 소개할 때 this is 합니다. 그 다음부터 뭐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he나 she를 사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 얘기할 땐 this is로 소개하는 거예요. This is my father. 그 다음에 오 이번에는 아빠 보고 귀엽다 하는 건 아니겠고요. 남동생 보고 귀엽다고 하는 것 같아요. He is cute. He is cut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엄청 커요.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Okay. 그 다음에 이번에 그는 매우 친절해요.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Okay. 그 다음에 그녀는 브라이언의 고양이야. He is Brian's cat. 그렇지. 오, Brian's cat. 아주 잘했어요. She is Brian's cat. He is Brian's cat. 그 다음에 그녀는 신디의 엄마야. She is Cindy's mother. Which?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Okay, 그래서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This is my family의 뜻은 이분은 나의 가족. 그렇죠. 이쪽은 이분은 이 여기에 뭐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쭉 자기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집안에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서 사람들 막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this is 이쪽은 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두 가지에서 보니까 요거, 요렇게, 요렇게 갖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건, 뭐, she is Cindy's mother 까지 합쳐서. 그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아. 오케이. 첫 두 문장은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을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소개할 때 this is 이렇게 해서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ther. 뭐 이쪽은 나의 가족이다. this is my father. 이쪽은 나의 아버지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맨날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죠? 그렇죠. 비동사.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는데 이다, 있다. 근데 여기서는 나의 아빠 있다겠어. 나의 아빠 이다겠어. 그렇죠. 이 뜻으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이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군가 소개하고 싶을 때 this is로 소개할 때 쓴단 말이에요. This is Yevin. 뭐, this is my friend Yevin. 뭐, this is my friend 아무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름이 아무개 몰라? This is my friend. 뭐 김똥강아지. 뭐 이쪽은 내 친구 김똥강아지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he is cute의 뜻이 뭐죠? 그 남자는 귀여워요. 그렇죠. 그는 귀엽다. 걔는 귀여워. 어떤 남자 한 명이 큐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귀엽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렇죠. 아빠 보고 귀엽다고 할 수도 있지 왜. 자, he is cute이 왜 그는 귀엽다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큐트의 뜻은 귀여워. 귀여운이죠. 귀여워가 아니고요. 귀여운. 그러면 무슨 시죠? 어떤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있네? 비동사. 비동사. 그렇죠. 어떤 시 앞에
어떤 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시가 있는데, 앞에 이렇게 비동사가 붙이면 합쳐서 뭐가 된다? 그렇죠. 어떻다. 라는 뜻의 무슨 시로 바뀐다? 그렇죠. 하다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귀여운 앞에 is가 있으니까 귀엽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귀엽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너는 귀엽다. 그렇지. You am도 아니고, you is도 아니고, 그렇죠? You are cute. 그렇죠.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다? Are. No, you are cute. 너 귀엽다. 됐습니까? 잘못 왔나 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very big 의 뜻은 뭐예요? 그는 매우 매우 커요. 그렇죠. 그는 매우 커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big의 뜻은 크다. 아니죠. 큰이죠. 큰. 크다가 아니죠. 만약에 얘가 크다란 뜻이었으면 하다시였게? 아니죠. 큰이죠. 큰. 큰이란 뜻의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가 보여요? 비동사 이렇게 합치면 무슨 뜻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크다. very의 뜻은 뭐예요? 매우. 매우. 그럼 very는 무슨 시일까요? 어찌 시죠. 어찌 시. 어찌 큰? 그렇죠. 이런 거 very 같은 애를 보고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매우 큰. 됐습니까? 요렇게 합치니까 어찌 어떻다가 되고 있죠? 어찌 어떻다 매우 크다가 된 거예요. He is very big. 됐습니까? 그 다음에 kind의 뜻은? 친절. 친절하답니까? 친절한입니까? 친절한이죠. 사실은 얘는 친절한이라는 뜻도 있고 종류라는 뜻도 있어요. 네. 친절한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종류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해요. 자, 친절한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종류란 뜻일 때는 이름 시 무엇 종류니까. 자, 뭐 똑같네. 요 어떤 시 있고 비동사 있고 어떤 시 있고 비동사 있고 요렇게 합쳐져서 뭐가 됐는데? 진짜 있는데 베리가 있으니까 어찌 어떤 매우 친절한 합쳐서 매우 친절하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Brian's cat의 뜻은 그녀는 브라이언의 고양이야 이런 뜻이고 she is Cindy's mother는 그녀는 Cindy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어떤 사람 이름 뒤에다가 점 찍고 이걸 apostrophe s라고 하는데요. 점 찍고 s라고 할게요. 점 찍고 s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된다? 누구누구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이거는 한 단어로 만들어 놨어요. 나의는 뭐죠? 그렇죠. my죠. 너의는 뭐죠? your죠. 그렇죠. you는 너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Brian's 하면 Brian의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Very good. 오케이. 점 치고 배다세용.